뭐야? 그 많던 우리 약혼 기사가 왜 싹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? 누구야? 누구 짓이야 이거? 혹시? 설마? 대표님, 그 방금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대표님 약혼 기사들 전부 다 내렸으니까 이후엔 절대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거 다 회장님 짓이라는 거야? 회장님이 내 기사 다 없앴다는 거야? 대체 왜? 도비서 나가 있어요. 너 지금 그깟 기사가 문제가 아니야. 결국엔 고필승의 저놈이 네 형한테 가서 양자하겠다고 했대. 어? 뭐라고? 정말이야? 고필승 그 새끼가 정말 하겠대? 그래서 네 형 지시로 강 변호사 서류 작업 들어갔대. 아우 공진단! 너 이제 다 끝났어. 우리 이제 다 끝났다고. 말도 안 되는 놈한테 그 자리까지 뺏기고 너 이제 어떡할 거야? 이 일을 어떡할 거냐고! 그러니까 내 약혼 기사 없앤 것도 다 고필승 그 자식 짓이라는 거네. 고필승 씨. 야 공진단! 너 어디 가! 야 고필승! 고필승 어디 갔어? 대표님 퇴근하셨는데요. 와! 저 미친놈. 야, 고필승! 네가 뭔데 내 걸 다 뺏어! 또 왜 이래요?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저리 비켜. 돌아요!